면주부 판매를 비판하며 게시했던 95개 의제는 루터 개인의 삶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루터는 수도원에서 영적 훈련과 신학적 사색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개혁을 위한 그의 작은 몸짓은 수많은 논쟁과 갈등, 분열과 전쟁으로 이어지며 세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오늘은 루터가 이단으로 정죄된 1520년 6월 15일 이후 종교개혁자로서 루터의 새로운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터는 1520년에 세 편의 중요한 종교개혁 문서들을 연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첫째, 독일 민족의 귀족들에게 고함. 둘째, 교회의 바벨론 유수 서곡. 셋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문서들을 통해 루터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내전 전통을 비판하며 이신칭의와 만인사제설 같은 새로운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교리적, 제도적 문제들을 냉철하게 비판함으로써 개신교회의 토대를 놓은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인 칼 5세가 보름스에 의회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의회는 루터에게 그의 저작들을 소각하고 주장을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진 후 루터는 의회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령의 증거와 평범한 이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스르게 행동하는 것은 안전한 것도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다른 방도를 취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니 하나님 도우소서. 아멘. 루터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황제 칼 5세는 루터의 모든 책을 불사르도록 명령했고 귀가하는 루터를 살해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루터를 지지했던 프리드리 제후가 루터를 납치하여 자신의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시켰습니다. 그 성에 머무는 동안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여의 작업을 통해 1522년 독일어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후 신구약 성경이 모두 번역되어 출판됐습니다. 하지만 1521년 이후 루터는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최초의 분열은 그의 동료 신학자 칼 슈타트와의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에 머물던 시절 칼 슈타트가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과격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루터는 급히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사태를 수습했고 칼 슈타트는 종교개혁 진영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렇게 칼 슈타트와 루터는 결별했고 1524년에는 에라스무스와도 결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라스무스가 자유의 의지론이라는 책을 발표하여 루터의 예정론을 비판하자 루터가 그 다음 해에 노예 의지론이라는 논문을 써서 반박하면서 종교개혁의 두 지도자가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난 사건은 또 있습니다. 독일에서 농민들이 영주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 같은 것에 크게 고무되어 봉기한 것입니다. 루터도 처음에는 이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얼마 후 강도질하는 살인적인 농민 폭도에 대하여를 발표하여 반란자들에게 대한 진압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때 동지였던 루터와 농민은 적으로 돌변하게 되고요. 그 밖에도 성찬에 대한 신학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지지자들뿐 아니라 내외의 적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루터는 교회개혁을 위해
그리고 새로 탄생한 개신교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분투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의 건강은 약화됐고 마침내 1546년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숨을 거두었죠. 루터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적 업적을 남긴 위인에게도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겸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